바람이 날리면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우리 걸어요. 봄바람이 하얗게 눈부신 봄을 보고 계신가요? 바람에 흔들리는 건 꽃잎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두근거리는 봄이 환한 꽃으로 찾아온 그곳. 꽃길을 따라 오늘은 섬진강으로 가볼까 합니다. 꽃이 피면 섬진강도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켜고 반가운 봄손님들이 찾아옵니다. 강의 생명들이 꽃처럼 피어나는 시간, 섬진강에 가장 빛나는 시절이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알 수 없는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면 흩날리는 벚꽃잎이 지리산을 출발해 500리를 달려온 섬진강이 남해를 앞에 두고 더 넓고 깊어집니다. 그 강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자리 잡은 광양과 하동은 요즘 온통 꽃천지입니다. 이 참 꽃, 아유. 봄은 뭐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참 좋은 선물이죠. 내 나이 정도 된 고목나무에도 새싹을 피고 싶은 마음이 바로 이 봄이었습니다. 지천에서 꽃들이 발길을 잡지만 정작 섬진강 사람들은 꽃 구경할 틈이 없습니다. 예, 어머니 가시죠. 어디 가자. 예, 강이 작업하러. 어머니 다란히 이렇게 끌고 내려오세요. 제가 먼저 거리에 들고 갈게요. 큼직한 통을 하나씩 챙겨들고 동네 아낙네들이 하나 둘 모여듭니다. 제첩 잡는 도구인 거랭이도 올해 처음 꺼내들었습니다. 어머,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다 그렇구나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올라가 부채는 가보는데 있는가 없는가 나왔는지 아직 모르겠다 그렇구나 내가. 꽃향기에 강이 깨어나는 시간, 때를 놓칠 사라 마음이 바쁩니다. 하지만 아직 강물은 차가운 기운을 그대로 품고 있습니다. 이제 마셔도 나오지는 모르겠다. 그러게 말이야. 나가봐야 알겠지 그래. 한 번도 안 들어가봐서. 처음이지 나가. 네. 깊은 데 가지 마. 예. 평생 제첩을 잡으며 사셨던 어머니는 여든이 넘으면서 물에는 들어가지 못하신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강에 들어갈 때면 이렇게 늘 배웅을 나오신다는군요. 제첩은 섬진강 하구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에 서식하는 민물조개입니다. 강에서 나는 조개라 해서 갱조개라고도 불리는데요. 물이 깨끗하고 바닥에 모래가 많은 곳에서 잘 자랍니다. 모래 속 1미터 아래까지 내려가면 겨울잠을 자던 제첩들이 4월 무렵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제첩잡이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거랭이라는 도구를 사용해 모래바닥을 긁어서 캐는데요. 예전에는 한강이나 낙동강에서도 많이 잡혔지만 요즘은 섬진강이 아니면 제첩 구경하기가 힘듭니다. 갱조개만 있는 게 아니고 돌하고 다섯 개가 있어요. 예.
허랭이로 긁어낸 다음 키질하듯 제첩과 돌을 분리해냅니다. 돌은 무겁고 제첩은 가벼우니까 무거운 돌은 뒤로 보내주고요. 제첩은 앞으로 내밀어주는 작업이에요. 제첩은 크기가 엄지손톱만한 정도로 작습니다. 갯벌이 많은 곳에서 자란 것은 검은빛을 띠고 모래가 많은 곳에서 자란 것은 노란 빛깔을 띈다는군요. 괜찮아요? 어때요? 예, 제첩 우리 좋네. 갱조개가. 어떻게 그거 좋은지 알아요? 아, 조개가 안 좋은 거는 좀 털실한디 요거 매끌매끌 하잖아요. 윤기가 그리잖아. 여기 좋은 게라. 이 마을에서는 15가구 중 11가구가 함께 공동으로 제첩을 잡고 판매하신다는데요. 마을 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 수경 씨와 은하 씨는 마음이 잘 맞는 친구 사이입니다. 동네에서는 제일 젊어요. 막내. 심부름꾼들 보면 돼요. 맨날 야단 맞고. 여기는 그러면 시집 오면 다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와 네. 살면 해야죠. 해야 돼요. 아니 본인들이 또 욕심을 내요. 돈이 되니까. 아, 그러니까 아 누가 시집 안 올라. 친구라도 일할 때만큼은 양보가 없습니다. 하지만 몸집이 작은 탓에 수경 씨가 늘 손해를 봅니다. 나는 그럼 고마웠다고 해야겠네. 그렇지, 진짜 엄마 아빠한테 항상 고마워해. 물이 깊어지면 깊은 물에 못 가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조금 깊은 물에 먼저 들어가서 다 잡아갖고 나가신 다음에 물 빠지면 제가 들어가서 뒤에 것만 잡으니까 제첩이 없죠. 무거운 거랭이를 물속에서 서너 시간씩 끌고 당기는 것만도 힘들지만 가끔은 물살에 휩쓸리는 위험도 감수해야 합니다. 며느리가 돌아올 때까지 어머니가 강가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할머니 며느리 그때 빠져 죽을 뻔했지. 내 뒤에 안 따라가시면 내 때문에 살았지. 그 얼마나 물살이 센지. 물살이 세갖고 홍진아도 물살이 센지. 배가 돌아오면 찬물에 얼얼해진 몸을 녹일 새도 없이 마무리 선별 작업까지 마쳐야 일이 끝납니다. 힘은 들어도 강이 유일한 삶의 미천인 사람들에게 제첩은 고마운 선물입니다. 채소랑 지금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은. 괜찮은 편이에요. 예, 많이 나온 편이에요. 제첩은 잡은 즉시 물에 담가 해감을 시킵니다. 봄부터 늦가을까지 잡을 수 있지만 산란기를 앞두고 살이 통통하게 오르는 4월과 5월이 가장 맛이 좋다는군요. 제첩으로는 국을 끓여 먹는 게 가장 흔한 방법입니다. 잡는 건 며느리에게 넘겨줬지만 제첩국만큼은 어머니의 몫입니다. 불을 뭐 떼고 세게 떼야 잘 삶아지지 뭐. 불을 더 세게? 어. 불 꺼지는 거 봐. 불려? 더 돼. 살을 타고 있어요. 불이 세야 이게 잘 삶아지는 기라. 불을 누굴, 세게? 어, 누구 그러면 알이 안 빠져. 안 빠져요? 어. 불을 세게 떼야 잘 빠지지. 제첩국 끓일 때는 이렇게 주걱으로 계속 저주어야 껍데기와 살이 분리되어 살만 위로 떠오른답니다. 제첩을 끓이고 계시면 아니네. 안녕하십니까. 김수경 시댁이죠? 어, 예,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신가요? 예. 아, 예. 그래, 아유, 이거 지금 제첩 걷어가지고 이렇게 끓이신다는 얘기 듣고 예. 찾아왔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아직 강물이 찬데 예. 이게 거의 첫 조각 아니에요? 예, 처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잡아봤는데 예. 처음에 잡고 지금이 또 시기가 맛이 있는 또 시기고. 아 지금 키로수로 몇 키로나 잡았어요? 한가마니.
한 가마니? 예. 많이 잡았죠? 30kg가 한 가마니. 예. 잘 나지 않아서 전부 중국에 들어와 있다 이런 선입견을 가져왔거든요. 아니에요. 섬진강 제첩은 중국산보다 알맹이는 적지만 오래 삶아도 흐물흐물해지지 않는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자식 여섯을 키우셨다는 수경 씨의 시어머니도 작지만 단단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두 분이 어딜 가시나 했더니 부추를 캐러 나오셨네요. 북쪽국에 고명으로 온지면 또 한껏 맛이 나요. 행도 나고 맛있어. 부추에는 비타민 A의 모체인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답니다. 그런데 제첩에 부족한 게 바로 비타민 A라는군요. 부족한 영양을 채워주니 아주 궁합이 잘 맞는 셈이죠. 하지만 섬진강 사람들에게 제첩국은 영양보다 추억이 먼저입니다. 새벽이면 어머니는 제첩국 통을 머리에 이고 집을 나서곤 했습니다. 제첩국 사세요. 그러지 뭐 골목골목대요. 제첩국 사세요. 목이 쉬도록 외치던 그 소리가 아직 생생합니다. 갱족의 사이소, 제첩국 사이소, 안 잡으면 손해입니다. 아침을 깨우던 소리는 사라졌지만 온종일 골목길을 누비던 섬진강 아낙네들의 삶의 무게가 제첩국 한 그릇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 시절 제첩만 있으면 밥 걱정이 없었습니다. 속살이 뽀얗게 삶아진 알맹이는 찬물에 바로 씻어두면 더 쫄깃해진다는데요. 국수 삶을 때 찬물에 씻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제첩 삶은 국물로 국도 끓이지만 밀가루 반죽에 넣어 전을 부치기도 합니다. 묽게 반죽을 한 다음 부추나 실파와 제첩 살을 섞어 부치면 고소하고 담백한 제첩 전이 됩니다. 제첩이 잡히기 시작할 때면 늘 쌀독이 비는 보릿고개였습니다. 밥 대신 먹기 위해 만들어 먹던 음식이 제첩 풀떼기죽입니다. 옛날에는 뭐 양 쌀이 보쌀이 보리도 없고 쌀도 없고 이렇게 그만 요리가 좀 느리 먹으려고 이제 느리 먹으려고 늘게 먹으려고 늘게 먹으려고 양식 음식에 늘게 먹으려고 곡식을 가루로 내어 제첩국에 넣고 끓이면 온 가족의 든든한 한 끼가 되어 주었습니다. 섬진강이 준 봄 선물이었던 셈이죠. 아이고 이제 제첩국이 옵니다. 예. 어머니가 이때까지 제첩국 사이소 이랬는데 난 이 국이 왜 안 오나. 네 고맙습니다. 제첩 섬진강에 왔으니 제첩국 맛부터 봐야겠어요. 국물을 좀 먹어봐야죠. 역시 참 그 묘한 맛이 있습니다. 네. 제첩에는 간 해독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해장국으로 그만이라지요. 예. 따라주고 뭐 딸고 이러면서 그러면 속이 헛돋던데 식당에 가서 네. 중앙식당 가서 제첩국 먹던 생각이 이렇게 나네요. 숙모님 네. 네. 남편이요 하루도 안 빠지고 술을 잤었어요. 아이고 술을 드셨어요. 근데 네. 그만큼 드실 수 있는 힘이 이 제첩국이었어요. 네 제첩이 나오면 그제야 섬진강 사람들은 긴 겨울을 끝내고 봄이 왔음을 압니다. 그런데 왜 섬진강에서만 유독 제첩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걸까요? 네, 여기서 보면은 저 상류, 그러니까 지리산 쪽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이 일로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가만히 보면요. 이게 지금 내려가는 물입니다. 근데 바닷물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여기서 부딪히는 것 같아요. 보세요.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을 기수역이라고 부릅니다. 바다로 흘러가는 강 하구에는 반드시 기수역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강 하구에는 바닷물이 유입되는 걸 막기 위해 뚝을 세웠습니다.
유일하게 하구뚝이 없는 곳이 섬진강인데요. 기수욕으로 제 역할을 하는 곳이 섬진강뿐인 셈이죠. 또 일부 바다에 사는 종들이 강 기수 지역에 와서 산란을 한다든지 일부 초기 생활사를 유지하고 강에 있는 것 중에도 거기에서 알 낳고 올라오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바닷물이나 민물에서 모이기 때문에 유기물이나 또는 다른 생물들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모인다는 얘기는 먹이가 풍족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염분 농도에 대한 내성만 싸우면 아주 황금 같은 이 자기 먹기 좋은 장소가 됩니다. 특히 기수역이라는 지역 영양 상태가 좋기 때문에 그때 잡은 놈들이 상당히 이 맛이 있게 되는 겁니다. 섬진강이 바다와 만나 다양한 생명들을 품어냅니다. 여기서 잡히는 게 지금 강꼬로고 강꼬로고 수고하십니다. 네. 올라드겠어요. 아니, 올라갔어요. 해라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손이 차시네. 예. 지금 철 맞아서 지금 물속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유, 아직 물이 찬데. 아, 그래도. 어? 바람 날이 참 바람이 부는데. 네. 이게, 이 물속이 재밌는 게, 요 우개 물은요, 네. 한 1m 정도는 좀 그래도 좀 미직지근한데, 허허. 밑에 수심으로 한 7, 8m 내려가면은, 지리산 얼음물이 내려와가지고 엄청 찼습니다. 아, 그렇군요. 3월과 4월이 제철이라 요즘 강굴 잡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오늘은 물빨이 좀 세니까요. 네. 어. 여기서 작업을 하다가 이따가 물살이 좀 죽으면 세지면은 저 약한 데로 좀 들어가서 작업을 하자. 강굴은 다이버와 선장이 함께 2인 1조가 되어 작업을 하는데요. 공기통에 연결된 호수를 입에 물고 다이버가 물속으로 들어가면 선장은 배 위에서 안전을 책임집니다. 20년간 호흡을 맞춰온 터라 손발이 척척 맞습니다. 한순간도 긴장을 풀 수 없지만 강속으로 들어갈 때면 늘 설레인답니다. 섬진강의 속은 어떻게 생겼을까 저도 궁금해지는데요. 7, 8m쯤 내려가자 눈꽃처럼 하얗게 바위에 피어있는 녀석들이 보입니다. 이게 바로 강굴입니다. 벚꽃이 핀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벚굴이라고 부른다죠. 강굴은 한국과 일본, 중국에서만 발견되는 희귀종으로 우리나라에선 섬진강 기수역에서만 볼 수 있다는데요. 섬진강 깊은 물속에서도 이렇게 귀한 꽃들이 피어 있네요. 얼핏 돌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크기도 손바닥 크기만한 것이 이름은 굴이지 보통 바닷굴과는 전혀 달라 보입니다. 이렇게 한 시간가량 다이버가 손으로 캐낸 강굴은 망태기에 담아 위로 올려보냅니다. 드디어 강굴이 물 위에 올라옵니다. 망태기에 가득 담긴 것이 한 시간 만에 잡은 것치고는 수확이 제법 좋은 것 같네요. 배 위로 올라오면 강굴에 붙은 따개비와 돌멩이를 제거하고 크기별로 나눕니다. 여러 개가 붙어있는 녀석들은 하나씩 떼어내기도 하는데요. 크기가 보통 굴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죠. 그야말로 섬진강의 슈퍼스타란 말이 실감납니다. 대표적인 바닷굴인 참굴과는 종류가 다르다는데요. 과연 맛은 어떨까요? 네, 이제 강굴 맛을 좀 봐야겠네요. 강굴은 크기도 하지만 껍데기가 두꺼워 여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선장님은 이걸 바르셔서 얼굴에 바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아이고, 탐스럽게들 앉아있네. 아유.
약간 짠기가 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밑으로 해가지고 쭉 훑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요 이물질은 좀 빠지고 요 짠기도 좀 빠지고 그러니까 훑어서 이렇게 이걸 어떻게 이만한 걸 훑어서 다 먹어요? 제가 심하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또 난 그 기술이 없어 못 먹어 그렇게. 큼직한 강물이 매끈하게 들어와 척하고 안기는 잡조름하면서 달짝지근한 향이 입안 가득 채워집니다. 자찬 향이 아주 좋단 말이죠. 맥불 향 자체가 이 바닷물이 없는 향이에요 이게. 아 맛있게 먹었어요. 어느 사이에 쑥 넘어가네. 강굴철이면 선장의 아내는 굴을 까느라 바쁩니다. 알맹이 몇 개만 챙겨도 한 끼가 거뜬히 해결된다는데요. 물속에서 어렵게 따온 귀한 것이니 국물도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찌개 할 때, 김치찌개 할 때 넣으면 좋대요. 약이에요, 약. 바닷굴과 달리 비릿한 맛이 없어 국물을 받아 찌개용 육수로 써도 좋습니다. 김치 굴찌개가 훨씬 더 맛있어요. 돼지고기보다. 돼지고기보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영양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묵은지에 강굴을 넣어 끓이면 얼큰하면서도 시원한 맛이 술안주로 그만이라는군요. 얇게 포를 떠서 전도 부칩니다. 튀김을 하거나 죽을 끓여도 별미라는데요. 단백질과 무기질, 비타민 같은 영양분도 풍부해 섬진강 사람들에겐 이만한 보물이 없습니다. 시구나. 이 그냥 여기다 얹어놓으면은 그냥 익는구만요. 네. 이게 얼마나 익혀야 돼요? 한 5분 정도. 5분? 네. 그렇게 빨리요? 이게 입 벌어진다. 강굴을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구워 먹는 거라죠. 화로 위에 올려놓고 5분 정도 지나면 가장자리가 벌어지면서 속살이 익습니다. 뽀얗게 우러난 국물. 이거 보이십니까? 이게 또 진국이라는군요. 간이 딱 맞고 맛있네요. 바닷굴에 익숙한 사람에겐 조금 싱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담백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이 일품이더군요. 바닷물을 구워 먹는 것 같은 맛. 안 짜죠? 아이고 이거 얼른 오셔요. 나오셨어요? 이런 김치 같은 거 이렇게 딱 하나씩 올려서 먹으면 덜 느끼해요. 짧은 봄한철. 섬진강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귀한 진미입니다. 형성될 때 육지에도 그렇게 벚꽃이 흐드러지게 많이 핀다. 그렇죠. 그게 그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 있을 때 내가 이제 그 아무리 육지에 그 멋있는 꽃이 있다 그래도 저는 물속에 있는 그 벚꽃 그 흐트러진 것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은 그게 더 아름답다는 그게 더 아름답다는 그렇죠. 얘기죠. 육지에 있는 벚꽃보담도. 그렇죠. 그러면 건 굉장히 아름다운 건데. 아름다운 것이죠, 예. 하지만 요즘 강굴의 개체수가 줄어들면서 어부들의 속이 말이 아닙니다. 강으로 유입되는 바닷물이 점점 많아지면서 기수역의 생태환경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조금씩 달라지는 생명들을 품어안고 섬진강은 계속 흘러가겠지요. 강줄기를 따라 꽃들이 길을 열면 봄이 절정에 달합니다.
곳이 사람들을 섬진강으로 부릅니다. 눈꽃처럼 천지를 하얗게 뒤덮은 이곳은 매화로 유명한 마을인데요. 봄이면 꽃 보러 왔다, 사랑 구경만 하고 갈 만큼 상춘객들이 많이 북적입니다. 마음이 설레지. 진짜 눈을 뿌려놓은 것 같아. 눈을 뿌려놓은 것처럼? 너무 좋아. 아. 행복해. 매화가 지천인데 정작 매화농장 주인인 홍상리 씨는 다른 꽃들에 더 마음을 빼앗기곤 합니다. 지금 올라오는 거, 지금 꽃피는 거니까 이게 밟아 댕길 때도 저거 전부 제비꽃이거든. 발로 다닐 때도 그런 거 안 밟도록 이렇게 이렇게 따라한 거예요. 샐러드 같은 거 할찌개 이런 거 이러면 좋아. 봄이면 야생화와 산나무를 찾아 매일 산에 오른답니다. 반찬 뭐 먹을까 이런 생각하다는 얼른 산에 나오면 돼. 맵고 짜고 쉬고 떨고 이런 걸 다섯 가지 이런 걸 뜯으면 내일은 또 저런 거 뜯고 이래가지고 자꾸 날마다 이렇게 해보면 그 뭐 보약이 무슨 필요냐. 매화꽃을 키우는 사람이니 꽃처럼 곱게 살지 않았을까 싶은데 크고 투박한 손이 살아온 내력을 말해줍니다. 나도 이게 젊었을 땐 클 때는 일이 안 했거든요. 근데 딴 사람들이 호미를 가지고 하지요. 근데 나는 손이 바로 가요, 손이. 그러니까는 딴 사람이 호미 갈 동안에 나는 벌써 이게 손이 몇 번 가니까 아무리 수시라가 씻어도 지금요 뭐 그 지문이고 뭐고 막 그냥 그렇거든요. 맨 처음 산에 매실나무를 심은 건 시아버지였답니다. 그때가 1930년대였다는데요. 시아버지의 뒤를 이어 손이 호미가 되도록 농장을 일구는 동안 머리엔 매화 같은 백발이 내려앉았습니다. 좀 잘해요. 내 혼자도. 내 혼자 하는 말에 머리가 서리꽃이 피든 얼굴이 주름이 찌든 나는 19살 바람난 가수나 같이 살란다. 열심히 열심히 일하고 살란다. 부산에서 자란 도시 처녀가 섬진강 오지 마을로 시집 온 게 23. 병치레가 잦았던 남편은 빚만 남긴 채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빚쟁이한테 짓도 끼면서 그 남편 수발하면서 사는 게 참 인생의 파도도 너무 세게 친다. 꼭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을 엄청 많이 했는데 눈만 뜨면 울었어요. 그래, 와, 저 강물이 내 눈물이 못해서 이렇게 맑고 아름답게 흐르는가. 혹독한 세월을 견디는 동안 두 번의 수술과 관절염 등 크고 작은 비용으로 고생을 했지만 여전히 일을 손에 놓지 않을 만큼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건 모두 강과 산이 주는 귀한 먹을거리들 덕분이었습니다. 제첩과 홍합을 갈아놓고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맛도 있지만 음식이 약이라고 믿는 그녀만의 비법이 담긴 음식입니다. 봄이면 생나물과 야생화가 매일 밥상에 오릅니다. 오늘은 제첩과 함께 넣고 초무침을 만듭니다. 이게 산나물이거든요. 쫄깃한 제첩 살과 쌉싸름한 산나물이 어우러져 입맛을 돋게 하는 별미가 됩니다.
산나물과 간장과 매실로 소스를 만들어 샐러드처럼 무쳐 먹습니다. 쓴맛이 강한 산나물도 그대로 무쳐 먹어야 건강 비결이라고 하시네요. 우리 거기다가 이거 데쳐가지고 나물로 해먹는데요. 영양은 생각같이 좋은 거 없대요. 그래서 나는 그냥 오민감이 뜯어다가 된장 그냥 꼭 찍어. 주로 많이 먹어요. 아우 써라. 나 맛있다. 쓴맛을 견뎌야 단맛이 느껴진다는 걸 딸은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꽃을 보면 여전히 설레는 70살 어머니의 마음은 미처 알 수가 없을 겁니다. 20년이 넘도록 버리지 못한 삼베바지에 오늘도 술을 놓습니다. 돌아보면 힘든 일이 많았지만 지나온 날들의 후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속절없이 가버린 시간들이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단 한 번 여자로 한 번 살아봤습니다. 그게 여자가 어떤 게인 줄 잘 몰랐어요. 계절이 가고 오는 이치를 사람이 거스를 수 없습니다. 강이 바다와 만나 새로운 생명을 품듯 낯선 세계와 부딪히며 상처를 견디는 게 그게 인생이겠죠.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게 순리라지만 때로 그 강을 거슬러 오르는 생명들도 있습니다. 봄이면 황어가 알을 낳기 위해 섬진강으로 돌아옵니다. 강과 바다를 오가며 사는 참개도 다시 강을 거슬러 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동은 참개들이 500리 길을 시작하는 첫 관문입니다. 윤상수 씨는 봄이면 비린내 나는 생선을 통발 안에 넣어 강에 던져둡니다. 참개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새 참개가 걸려든 모양입니다. 섬진강 참개는 봄에 산란을 하기 때문에 알이 꽉 찬 암놈이 걸려들기도 합니다. 손에 털장갑을 낀 것 같은 이 녀석이 수놈인데요. 배 모양을 보고 구별하기도 합니다. 수놈은 좁히다고 앞놈은 둥글고 그렇습니다. 어? 메기도 들었어요. 개도 두 마리고. 참개에 메기까지. 오늘은 운이 좋습니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이제 부모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좀 잡고 그 뒤에서 이제 객기살 좀 하다가 들어와서 또 잡고 그랬습니다. 사업을 하겠다며 고향을 떠났던 윤상수 씨는 홀로 된 어머니를 위해 아내와 함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렸을 땐 작은 개울에서도 잡힐 만큼 참개가 흔했다는데 요즘은 보기가 힘들어졌다는군요. 많이 잡았네. 참개하고. 참개는 저 이물질을 저 토해내기 위해서 참기름을 이렇게 뿌려놓거든요. 그러면 한 시간이나 두 시간 있다가 입에서 이물질을 싹 토해내면은 이제 그래갖고 씻어가지고 이제 아 우리 집에 있었는데 어디 있는 거 없네. 참기름을 넣어 해감시키는 건 하동 지역에 전해오는 옛날 방식이랍니다. 10여 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어깨너머로 배운 것들이 많은데 그중 하나가 참개가리장입니다. 뽑아서 하면은 이제 그거 하니까
이제 양도 많아지고 들깨가리도 있고 영양가도 있고 배도 부리고. 껍질까지 잘 빻은 다음 채걸로 육수를 만듭니다. 여기에 된장을 풀고 들깨가루를 넉넉하게 넣어 걸쭉하게 끓이면 구수한 맛의 참깨가리 장국이 됩니다. 봄에 잡은 암기에는 알이 꽉 차 있어 특별한 밑반찬을 만들어 두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된장 밑에 넣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는데요? 알이 이제 노랗게 찼고 그러니 알을 많이 모아야 되니까 된장 밑에는 알이 들어갔어. 노란 알이 들어갔어. 간장 게장은 생으로 담지만 된장박이는 쪄서 익혀서 사용합니다. 주로 숙에는 간장 게장을 담고 노랗게 알이 찬 암게는 된장에 넣어두었다 먹곤 하셨답니다. 옛날에 재래식 된장에다가 넣어놓고 그러면 상하질 안 하니까 여름 내 다리 하나 갖고 밥 한 그릇 먹고 그랬답니다. 다리 한 다리 갖고. 고기가 같이 잡히는 날엔 매운탕을 끓입니다. 참깨가 주인공이지만 국물 맛을 내는 데는 미기도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해낸답니다. 보들보들하면서도 쫄깃한 메기쌀에 진한 참깨 향이 어우러져 얼큰하게 끓습니다. 방금 캐온 싱싱한 미나리를 듬뿍 넣어 향을 더하면 웬만한 보양식이 부럽지 않습니다. 어머니 손맛을 꼼꼼하게 기억해둔 덕분에 얼마 전 토속 음식 경연대회에 나가 상도 받으셨다죠. 솜씨 한번 보자며 이웃 아주머니도 함께 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어린 시절 참게 잡던 그 시절 강은 아니겠지만 여전히 강이 준 선물은 섬진강 사람들의 밥상을 풍요롭게 하는군요. 배가 고픈데 정신 때가 다 되는데 왜 일 안 오나 하고 있습니다. 저 내려다보고 있으면 언급을 딱 맞춰놓고 꼬라 개 잡거든. 그래갖고 개 한 마리 아니면 어쩌다 개가 눈이 멀었는가. 한 마리 아니면 두 마리 제피 뭐 분리팔해갖고 똘똘 뭉쳐갖고 그래 어쩌다 그래갖고 와 그러면은 아이 그거 한 마리라도요 이 저 꼬랑이 토종개가 되는 게 호박 한 대 넣고 냄비 하 냄비는 뭐 그게 향이 좋아가 맛있어. 많이 자수다제 욕받어. 계장이라고 욕하신 게 늑대로 잘 먹습니다. 봄꽃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건 금방 사라지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소중함을 알게 되죠. 섬진강에서 조금 떨어진 하동의 한 산촌마을. 이한산 할머니에겐 후회되는 게 하나둘이 아닙니다. 하지만 생전 처음 신어보는 운동화처럼 올해 봄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 막내 딸이 왜 사셨어? 학교 대회라고. 그거 언제 받으시나요? 어디부터 신지 그지 왔대. 책가방도 사주고 책도 사주고 다 사주더라고. 가방도 운동화도 모두 막내딸이 사준 초등학교 입학 선물입니다.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지 이제 한 달째. 시간 맞춰 타야 하는 통학버스 때문에 새벽잠을 설치지만 요즘 하루하루가 살맛이 나신답니다. 이한산 할머니 말고도 새로 입학한 할머니들이 6분이나 더 계신다는군요.
전교생이 40명이 채 안 되는 작은 초등학교에 올해 유일한 신입생들이 바로 이 일곱 명의 할머님들입니다. 할머니들의 의지가 워낙 강해 학교 측도 어렵게 입학을 허락하셨다는데요. 제 이름 석자도 읽고 쓰지 못한 채 살아온 할머니들에게 학교는 죽기 전에 풀어야 할 평생의 한이었습니다. 일만 하면 이제 시집 가서 잘 살기라고 죽어 살고 일만 한 게라. 그랬는데 시방 시장으로 가도 참 진짜 이름 차가 가는데 어디로 가요 물으면 개차 주는 사람은 개차 주는데 쫓아라 보라고 또 걷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니까는 참 그걸 이름을 모르니까는 참 봉사라 봉사 말하자면 봉사라. 그래서 한이 맺혀서 시방이나 떠나 내 이름이나 알라고 왔어요. 나는 오래 살 일이 좋은 세상에 살게는 이런 날도 있는가 싶어 책을 받아놓고 너무 눈물이 난다 이제. 어머니 소원 이제 푸셨네요. 소원 풀었습니다. 소원 풀었고. 뒤늦게 시작한 공부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글자를 배우면 편지 한 통 써달라던 막내딸의 부탁은 꼭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할아버지 끼니부터 챙기느라 마음이 바쁩니다. 제 첩을 손질해 놓고는 표고버섯을 따라가셨네요. 이 표고를 넣고 제첩국을 끓이신답니다. 예전에는 이 마을에 제첩국 파는 분들이 많이 오셨다는데 그때 제첩국을 사서 먹고 남으면 이렇게 된장을 풀고 있는 채소들을 넣어 제첩 된장국을 끓여 먹곤 하셨답니다. 오늘 낮술을 한 잔을 하고 오신 할아버지에겐 더없이 좋은 해장국이 될 것 같습니다. 갱주에 사세요 그러지. 살바 뒤다보고 갱주에 좀 사세요 그래. 그럼 안 살라요 하면 꼭 살아 하지. 항상 이 씨가 이거 안 들어가야 돼. 진달래는 먹을 수 있는 꽃이라 해서 참꽃이라고 부른다죠. 이웃 친구들과 함께 진달래 화전을 만듭니다. 찹쌀가루를 반죽해서 동글납작하게 빚은 다음 위에 꽃잎을 올리면 밥상에도 꽃이 피어납니다. 눈으로도 먹을 수 있는 진달래 화전입니다. 시린 겨울 같았던 할머니의 마음에도 작은 꽃이 피었습니다. 딸아, 내 공부해갖고 내 속에 있는 말 다 해줄게. 내가 속에 있는 말 다 모르고 내 애가 많아놓은 게 말만 눈물이 나. 맞습니다. 그래. 눈물이 나. 연보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꽃이 지면 내가 울고 봄날은 간다. 짧은 한철 피었다 사라지는 봄꽃처럼 한번 가면 돌아보지 않는 시간들이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놓쳐버린 시간들을 되돌리고 싶은 순간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한 번 가면 돌아오지 못하는 시간이요.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살다 가자. 최보람 작가.
네.